통해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동포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이어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 교수시죠. 강희연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 국가여름축제인 나담 페스티벌이 올해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몽골 국가 최대 여름축제인 올해 2020년 몽골 나담 페스티벌이 지난 11일 할트만 바트토르가 몽골 대통령과 일부 정부 주요 인사들, 일부 몽골 국민들이 자리를 갖춘 가운데 수도 울란바토르로부터 54km 정도 떨어진 천진 벌드크 근처에 13세기 민속촌에서 화려하게 개막돼 사흘간 진행된 지 폐막됐습니다. 네. 그동안 본 개막식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중앙경기장인 일명 나담 스티아디움에서 치러진 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치러졌고요. 아울러 경마, 활쏘기, 씨름 등의 나담 축제의 세 가지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네. 현재 몽골 주간 평균 기온은 섭씨 영상 20도로서 완연한 여름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몽골 현지 코로나19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몽골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 24일 현재 거의가 러시아발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몽골 현재 국내 자체 전파나 감염 현상은 없는 상태고 네. 따라서 몽골 한인 동포들도 안전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몽골 비상대책위원회는 몽골을 오가는 국제 항공기 운항, 국제 열차 운행 중지 조치 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인데요. 이 조치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울러 코로나19와 더불어 최근 지구촌 각국 언론에서 몽골 흑사병 관련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몽골 정부가 즉각 사건 발발 지역에서 울란바토르로 오는 비행기 운항 중지라는 강력 조치를 취해버려 더 이상의 감염 전파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흑사병 차단 방법이라면 몽골 현지에서 타르바가라 불리는 야생 설치류 동물과 접촉하거나 잡아서 생식으로 먹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10년대에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태중 선생의 기념관이 우리나라 함안군에 세워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함안군이 지난 17일 군북면 이태중 기념관 조성사업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네. 경남 함안군이 신축 예정인 본 이태중 기념관은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군북면 덕대리에 연면적 494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네. 경남 함안군은 이태중 기념관이 지역민과 청소년들의 애국심 함양과 순국선열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상징적 공간이자 역사적 명소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몽골의 슈바이츠로 불리는 이태준 선생은 함안군 군북면 명관이 출신으로서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1914년 몽골로 건너가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원해 전염병을 퇴치하면서 살아있는 부차라는 칭송을 받았고요. 몽골 국왕의 주치의로서 몽골 현지에 거주하며 1910년대에 활발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몽골 울란바토르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